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는 연애 전문 방송으로 직접 공부하고 수소문하여 작성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 한류 열풍 속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취재 채널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방탄소년단 B의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위버스에 올라온 B의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날 B는 절친인 박서준, 최우식과 함께 휴가를 즐기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박서준은 지난 24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남성이 요트 위에서 자신을 찍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몇 시간 뒤에 최우식의 인스타그램에서도 한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어 B는 같은 날 위버스에 박서준과 최우식이 있던 요트와 똑같은 곳에서 난간에 앉아있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세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는데요. 휴가마저도 같이 즐기는 B, 박서준, 최우식의 근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엄청 친한가 보다. 이 조합 찬성합니다. 나도 같이 놀러가고 싶다. 네, 저도 같이 놀러가고 싶네요. 되게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박서준과 최우식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배우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조합 찬성합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얼굴만큼이나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B의 음역대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1일 B의 넓은 음역대라는 제목으로 SNS에 한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 B가 불렀던 파트와 B의 커버곡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영상에서 B는 타고난 음색으로 특별한 코드까지 폭넓은 음역대를 소화를 해내면서 전세계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올 케이팝은 가수로서의 비의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다. 외모만으로는 도저히 깊고 독특한 그의 보컬 사운드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비의 매력 포인트다. 그는 그림처럼 보이는 비현실적인 미모뿐만 아니라 팬들을 반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목소리의 소유자라면서 비의 완벽한 비주얼과 매력적인 보이스의 조합에 감탄을 하면서 네티즌이 놀란 BTS 비의 광범위한 보컬, 신이 주신 최고의 재능이란 기사로 비의 탁월한 보컬 역량을 보도했습니다. 뿌듯하네요. 해당 매체는 가수로서 비의 잠재력과 보컬 레인지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비디오에 팬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마음을 움직이는 깊은 영혼의 목소리를 표현하면서도 명확하고 높은 고음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이나 아니면 실제로 비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들어봤을 때는 높지 않다고 느껴져서 따라해보면 어떻게 돼? 엄청 높다 이거죠. 들을 땐 편안한데 그만큼 어떻게 연습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려다가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싶고요. 또 2014년에 방영된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에서 이리스 스티븐슨이 B에게 너는 훌륭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 매우 소울풀하며 사람들은 네가 노래할 때 무언가를 느낀다. 계속 그렇게 노래하라 라고 조언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서 공연할 만큼 유명한 가수가 알아봤을 정도로 데뷔 초부터 독특하고 매력적이었다는 극찬을 전했습니다. 근데 목소리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노래 실력도 엄청납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B는 깊은 보이스톤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강력한 팔세톤은 그룹의 곡 중 가장 높은 음까지 도달한다. B의 유니크한 음색은 그의 고음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당신이 B의 스티그마를 처음 듣는다면 그가 얼마나 높은 음까지 도달을 하는지 아마 놀라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이 고음 부분도 정말 멋있지만 이 중저음대 이게 사실 저는 엄청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방탄소년단 노래에서 중저음대 노래에서 B의 이제 음색을 들어보면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미국 연예 매체인 숨피는 입이 딱 벌어지는 보컬 레인지의 아이돌이란 기사에서 B의 높은 음역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K-POP 가수들의 보컬 코치로 유명한 록타운과 중섭심도 스티그마는 음정이 높아 흉내도 내기 힘든 곡인데 가볍지만 약하지 않은 가성과 리듬감이 돋보인다. 잘생기고 춤도 잘 추는데 노래까지 잘 부르다니 반칙이다 라면서 B의 보컬 역량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일본 음악 전문 매체 리얼사운드가 B를 전설의 재즈 뮤지션 챗 베이커에 비유를 하면서 풍부한 공기의 질감이 가진 독특한 음색과 중성적이고 섹시한 목소리 톤이라고 평한 것은 이미 유명하고요. 미국 빌보드 역시 B의 표현력이 풍부한 보컬은 폭넓고 깊은 음색으로 BTS의 사운드를 이어준다 라면서 B의 보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외신과 전문가들의 평처럼 저음부터 고음까지 폭넓은 음역대와 깊고 소울풀한 감성 보컬로 방탄소년단의 음악의 깊이와 매력을 더하고 있는 B의 보컬 역량이 다시 한번 화제가 돼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기쁘듯한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